에이토티아가 나는 게 있어서 야채랑 토마토 소스가 없어서 케찹이랑 해서 먹으려고 해요. 맛은 없을 것 같은데 도전. 소스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실리콘 이걸로 펴발표도 안 해줘서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까요? 그냥 거기서 먹일 것 같아. 토마토 소스나 케첩 소스나 소스는 소스니까 나름 괜찮은데 한 표정 조금만 이렇게 발라서 구워줍시다. 네. 생야채랑 우려먹으면 맛있는데 구운 야채는 좀 그렇겠죠? 그럼 또띠아만 구워야겠다. 초간단 요리는 완전 그러니까 찢어지고 난리 났네. 여러분 잘 구워지지도 않아. 센 불로 굽고 있어요. 안 구워져가지고 뒤집었다가 다 치워졌어. 아 근데 그래도 구워지긴 구워지네. 다행히 피자도 올 것 같아. 크림을 좀 부었어요. 안 익어서 엄청 탔어. 그러니까 기름 붙자면서 조금 탔어. 엄청 이렇게 되지. 한 바퀴 돌려. 이 정도는 다 익었겠지? 조금만 더 기름 빼낼 정도. 뜨거워서 부풀었어. 티토키아 빵이 아니라 피자가 되거든. 엄청 노릇노릇 잘 익었어. 기름 여기다 야채 올리고 몇 개만 하면 돼요. 기름이 좀 많아가지고 기름진 음식이다 진짜. 맛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안쪽에 빨간 거 케첩이구나. 케첩 없는 방향으로 접어서 먹어도 되지도 괜찮겠지. 어차피 좀 바싹 익었으니까 접어가지고 야채 안 올리겠다 해서 먹어보려고. 나의 첫 토띠아 완성. 근데 야채밖에 없어. 사실 밀가루 반 쪽에 야채뿐인데 그래도 맛있지 않을까? 빵처럼? 이제 준비해둔 그릇에 담습니다. 모양만 그럴듯해. 이거 데코라고 올리자. 오려고 남은 장식은 아니 남은 야채는 데코라고 우기고 올려줄게요. 맛있겠다. 그래도 나름 실험적인 요리 완성. 먹어봐야지. 맛있겠다. 아닌가? 맛은 어떨까? 과연. 맛있는데? 소스랑 구운 것만 해도 맛있다. 근데 조금 덜 구워서 쫄깃쫄깃해. 바삭하진 않아요. 약간 눅눅한 기름에 절인 빵맛? 근데 맛있어. 의외 맛있다. 케첩 덕분에 간이 좀 된 것 같아. 라삭하게 같이 맛있어. 고기하나 없는데 웰빙이다 진짜. 맛있어. 파프리카 매운맛 바삭함. 은근 바삭해도 맛있다. 우리 성공. 계란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은 계란 썰어서 넣어서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에그 샐러드처럼 노른자만 부셔가지고 먹어보니 그래요. 전 삶은 달걀로다가 해결할게요. 소금 찍어서 이렇게 둘이 먹어요. 맛있겠죠? 마무리. 고기 탕하기 전에 얼른 먹어야 돼서 꽤 많이 했는데 야채도 같이 너무 약한 불로 1단 불로 했다. 3단 불로 해야지. 아 또띠아랑 이거랑 말아서 먹으면 되겠다. 아, 근데 밥이랑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서 꼭 또띠아는 다음에 해먹을까? 맛있다. 또띠아도 해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케첩을 다 썼어. 흰 다시 삼겹살. 그대로 했는데 이번엔 케첩 잔뜩 바르고 약한 불로다가 고기랑 삶은 달걀까지 올려서 먹어볼래요. 맛있을 것 같아. 말하다가 두 장으로 도전. 아까 한 장? 이번 한 장. 배부를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겠죠. 삶은 계란 6개기 노란 묵은자 금방 먹게 됐어. 흰자랑 부채물 쓴 고기 그리고 맛 좀 많이 구워줬다. 약간 보여요. 낭맛김 밀봉장으로 바르고 밥 뿌려서 먹어. 솔직히 이 정도면 한 끼 밥상 충분히 있어. 공사장에 가서 먹어도 맛있을 맛이야. 소띠아까지 두 자리가 많이 있네. 우와 안 되다 둬야겠다. 완성. 밑에 계란 계속 튀어나온 거 봐. 진짜 든든한 한 끼 식사. 이 정도 한 끼 식사도 되겠죠? 맛있겠다. 케첩도 잔뜩 뿌렸어. 좋아. 저 나초치즈 이거랑 나초 과자도 있는데
같이 먹으면 짱 맛있겠어요. 그쵸? 완전 별미야, 별미. 내가 만든 간식이지만 퀄리티 높게 잘 맞는 것 같아. 자화자찬 맛있겠다. 삼겹살들은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쵸? 비몽차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내일 저녁 요리병인데 물이 꽉 차있네. 버려야겠다. 녹아가요. 얼음에 녹아가지고. 컵. 뿅. 안녕. 얼음에다가 음료까지 따르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미 한 잔 다 비웠어 아침에. 나중에 못 막힌 같이 먹을게요.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안녕. 저기 위에 샷.